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이제 또 생각해야 될게 하나가 있습니다. 신용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바닥이다, 경기가. 그럴 때는 확단이 쫙 치고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도 일단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을 다 안고 좀 다음 레벨업이 가는지는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지금 과정 쪽에서는 일단 오늘 또 시작은 약하게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환율 부담이 아무래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환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가장 해석의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이 자리 쪽에서는 지지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요 이탈하게 되면 여기 갭도 메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한 이제 700이에요. 네. 2600이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그러게요. 아니, 왜냐면 갑자기 허무하게 돌파를 해버려가지고. 아, 그걸 허무하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그치. 왜냐면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던 그 저항선을 진짜 너무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삼성전자 하나로 그냥 뚝 뚫어버려 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야, 힘차게라고 표현하시고요. 그치.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 뭐, 저거 지수가 저렇게 그냥 훅 올라가는데, 난뭐 이래, 이런 분위기신 거고,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그거보다도, 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움직이면 이렇게 지수가 팍팍 올라가는데, 라는 생각. 왜 그렇게 못 움직였을까? 다 그들의 전화기에 있던 거죠. 다뭐 쳐놓고 그분들의 사놓고. 다 깊은 그림이 있었다. 큰 그렇죠. 그림이.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이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과정인데.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자리를 보면은, 아이고, 예.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한 2730부터 한20 사이 요 정도가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지지하고 돌아가는지. 뭐 또,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달렸겠죠. 지금 삼성전자도 보게 되면은, 레벨업은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요. 했는데 공중에 좀떠 있죠. 그러니까 일봉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이런 거 맞춰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날이 저가가 77,700원, 이날 저가가 77,800원, 오늘 77,900원. 아, 그게, 그러니까 저가가 이런 자리에서는 이탈하게 되면 시도가 조금 별로 안 좋습니다. 77,900원과 요 자리 맞춰놓고 그다음에 슥 하고 돌아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나오는지를 봐야 될 상황에서, 그거는 좀 오늘 뭐 삼성전자만 본다? 그럼 체크해야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해결을 할거 아닙니까? 요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갈 거고, LG에너지 솔루션 방어해주고, 나머지 보이나요? 현대기아 자동차 같이 붙어, 와, 이제 둘이 같이 붙어 있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저 PBR. 그러니까 즉, 해답은 저 PBR 안 빠지고, 나머지 쪽에서 쓱 버텨주고, 삼성전자,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강하게 턴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받쳐주고, 이게 올려주고, 하게 되면 지수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어떤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 또, 지금부터 이제 또 생각해야 될게 하나가 있습니다. 신용인데요. 일단 예탁금 자체가 52조 6천억 정도에서 더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55조 대에서 한 52조 요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신용은 벌써 19조 5천억. 제가 조금 있으면 20조 넘어가게 되면 삐 삐삐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경고음이 살살 나올 수 있는 흐름인 거죠. 왜냐면 지난번에 20조 넘어서 한 20조 5천억이면은 가다가 2600 조금 올라가다가 그래서 우르르 했던 경험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요건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코스닥도 증가되긴 합니다만 코스피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올라옵니다. 신용 잔고가요. 그래서 코스피를,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 장세다 보니까 대형주를 필두로 해서 올라가는 신용 매수도 만만치 않구나. 한거 체크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20조 넘어가게 되면 일단 조금 좀 그렇다라는 쪽에서 그거는 좀 불안 요인이 있다라는 쪽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그 밖에 또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주까지 봤었을 때 역시 전반적인 상황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북미 쪽은 다시 자금이 유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226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은 쪽이 유출로 바뀌어 있고요. 거기다가 의외로 중국이 강해요. 중국은 지금 8주 연속 자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5억 달러 들어오는데 규모만 보게 되면 대만이 상당히 중국 본토 다가 한 20억 달러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대만은 그 정도 금액 가지고 쭉 들어왔다가 쭉 나갔다가 계속 이 과정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는 8주 만에 유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27억 달러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차익실현 욕구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중국은 계속 유입 들어온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한 것 같고 한국은 싸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사우디요? 예. 예. 그래서 싸니까 예, 뭐 단순한 논리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한국은 다시 유출로 전환됐습니다. 2주 동안 2주 연속 많지는 않습니다. 1억 2천. 근데 유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확 들어왔고 지난주에만 모의금들이 한 3조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기조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건 이번 주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약간 선물로 좀 요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올 것 같아서 결론은 삼성전자 중심이나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환율은 높았지만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 그런 쪽을 베팅을 하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은 외국인들 선물이 갖춰갈 수밖에 없는데 선물은 지금 또 목에 많이 차 있다. 그러면은 선물이 목에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과정 쪽에서 어떤 현물이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러면은 아마 어느 일정 부분 쪽에서 지난번 수요일, 목요일처럼 선물 대거, 현물 대거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선물을 줄이는 과정 쪽에서 현물을 매수하면서 잘 버텨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또 선물을 팍 땡길 겁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해나 약간 좀 보조를 맞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게 이번 주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보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8천억 정도 샀습니다. 그런 말은 그 말인 즉슨 뭐냐? 이거는 이제 추세적인 하락으로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투자를 했을 때 시간이 뭐 6개월, 1년 정도 지났을 때 환율은 결국 수익을 줄 거다라는 거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환율로서는 굉장히 매수하기, 한국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조금씩 등락이 나오면서 환율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여기서 환율이 좀 올라간다고 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크게 잡지 않을 거다. 더 매수를 강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굉장히 뻥 먹고 알 먹고 하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외국인들 뭐 샀나? 요걸로 오늘 얘기를 조금 함께 드리면서 보도록 하죠. 자,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어졌던 거 요거를 보면요.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물산, KB금융, 뭐 우리 금융지주 HD 현대일렉트릭 이거 뭐 다 여러분들 보셨던 거죠. 얘기 많이 들으셨던 거고 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느냐? 국내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국내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들의 수급이 그럼 여기서 얘네들 끊길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생각해 보세요. 실적이 바닥을 치고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요거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환율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점, 관점, 요거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파생이라든지 뭐 요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덜어냈다가 샀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생기겠지만 지금 뭐 역대 최대 비율로 담아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주가 흐름, 특히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고점 돌파하고 조정받고 있죠. 여기서 재차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인들이 쭉 사오면서 올라간 주가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추세적인 상승이니까 신고가고 지켜보시되 그들의 단기적인 어떤 포지션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관망,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 시점이 온다라면 함께 좀 동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봉상에서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일봉상에서의 흐름 자체가 올랐다가 조정을 받을 때 그들이 이제 뱉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어떤 돌파한 구간에서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주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을 했을 때 승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표주들,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국내에서 담고 있는 이런 대표주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가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약간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좋겠고, 역시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좀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유가는 사실 좀 올라는 왔지만, 좀 전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대표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그 황하라고 강을 타고 쭉 들어가 보면요. 어마어마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올라갈 때 왼쪽 편에는 컨테이너 부두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요. 네. 오른쪽에는 조선소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화학 공장들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화학업은 망했구나.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그 뒤로. 그렇지만 여전히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살아남아 있고, 그 중에서 오늘 한 회사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요 종목 기억나십니까? 아직 보유 중이시죠? LG화학? 네. LG화학을 제가 지난번에 요날 아마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이게 저점을 잡고 돌리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못 돌리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텐데, 요런 구간들, 앞단에 이제 저점 구간들에서의 어떤 지켜내는 흐름들이 나오는가, 그것까지 한번 보고, 요게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저점 매수, 신규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드렸던 전략 자체가 큰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는 저항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보는 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앞단에 어떤 지지 라인을 지켜주고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또 눌림이 나올 거예요. 그 눌림 이후에 돌리는 모습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이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건 왜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시간적으로 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포인트가 잡히는 시점이 오면 요거는 설명을 한번 드리고,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LG화학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자, 그리고 신규로 만약에 접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성비적으로 좋은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분석에서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흐름에서는 이러한 패턴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 역헤드 앤 숄더라는, 그냥 우리 흔히 책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그런 패턴인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계까지 그게 소개가 되어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에 어떤 저점 자리, 여기 앞단에 왼쪽 어깨, 여기가 머리, 여기가 오른쪽 어깨가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접근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가능성을 보고 들어갔는데 가능성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는데 지금 위치는 굉장히 손절을 짧게 잡을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만약 여기가 만약 우측 어깨다, 큰 흐름에서 우측 각이다, 그러면 진짜 거의 발바닥 각질에서 사는 포지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은 한 5%, 업사이드는 못해도 여기 이제 전고점 자리 저항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 15%가 남는 거죠. 그러면 요거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남는 장사입니까? 아니면
미치는 장사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15% 남는 장사예요? 아, 그렇죠. 뭐 손실은 적게 수익은 크게. 그러니까 15% 남는 장사인데 여기서 판다라는 가정일 거고요.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화학단이 좀 안 좋잖아요. LG 화학이 안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2차전지 엮여 있잖아요. 2차전지 지금 바닥 잡고 좀 돌리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좋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존의 화학 부분, 중국 경기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경기가 서서히 돌아서는 신호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부동산 쪽이나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출 지표, 생산자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가 만약에 여기서 이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바닥이다. 경기가. 그럴 때는 화학단이 쫙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때 상황을 한번 보고 안 팔고 돌파하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잡으려고 할 때 약간 이런 관점으로 가야 돼요. 바닥은 지나봐야 바닥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손절 구간을 잡고 어떤 그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면서 우리가 접근해 볼만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린 거고, 사람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어떤 차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포인트가 눈에 띄어서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드리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지난주 증시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로봇 뭐 이렇게 딱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자동차 섹터도 조금 꼬물딱거리고는 있지만 뭐 시장을 좀 이렇게 좀 크게 움직였던, 돈이 많이 쏠렸던 섹터는 결국은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로봇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다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로봇은 지금 26일날 엔젤 로보틱스 상장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약간 음모론적인 부분을 붙여서, 그거 상장시키면 저기 주관사들이나 뭐 이렇게 좀 투자하신 분들이 따따상 만들어서 크게 팔고 나가시려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그 젠슨 황 형님께서 거기 투자하신 게 아니라면 그렇게 좀 보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엔비디아에서도 로봇 이야기를 하고 하나의 어떤 그 반도체 쪽에서의 큰 먹거리가 결국은 이 온 디바이스 AI 쪽, 그 다음에 로봇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가 될 거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이거 사실 저기 나왔던 휴머노이드랑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대동기어라고 있어요. 그 농사 지을 때 쓰는 트랙터 뭐 이런 거 만드는 농기계 관련 종목인데, 여기는 뭐가 엮여 있냐면 그 로봇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와 이제 그 왜 철강 쪽에 일할 때 굉장히 위험한 업무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같이 개발하기로 했다. 요걸로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움직인 거거든요. 급등 나왔을 때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요번에 또 한 번 더 시세를 내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봇 쪽에 뭐 RS 오토메이션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신고가를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그 뉴스 같은 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단기 급등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뭐를 너무 많이 켜놔가지고 뉴스를 공시를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종목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단기 과열 지정 예고 급등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 뜨거든요. 그런 공시가 뜨면 여기 보이시죠? 단기 과열 지정 예고 이런 거는 단기 매매하는 데는 일단은 조정을 기다리셔야 돼요. 보통은 3일에서 4일 정도는 요 예고가 뜨고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요게 뜨는 날, 그러니까 주가가 쫙 올라서 요게 그날 만약에 시간을 해서 뜬다, 그럼 그날은 급등하다가 많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요런 게 나올 거다 싶으면 오후장에는 조금 피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 보시면 좋고, 로봇주들이 이제 26일 이후에 일정이 이제 잡혀 있으니까 그 엔젤 로보틱스 26일 화요일입니다. 상장하면 아마 여기에 전부 단타 치러 들어갈 거예요. 다른 로봇주들은 두산 로보틱스
플러스 상장했던 것처럼 좀 소외되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일단 지켜보시되 만약에 얘가 따따상을 간다.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로봇 섹터가. 따따상을 가면 이 로봇 섹터 내에서의 급등하는 종목들이 만들어질 거고 지금까지는 약간 각계전투 하듯이 키 맞추기 하듯이 한 종목 한 종목 움직였는데 그날만은 좀 테마적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2등주 짝짓기, 3등주 짝짓기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해놓고 이 로봇 관련주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